여기가 1차로는 직좌차로고요. 2차로는 직우차로예요. 풀박사는 1차로 가다가 여기가 직좌하면 좌회전할 차들이 있으면 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좀 한가해서 2차로로 갑니다. 2차로로 쭉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 직진 표시되어 있지만 우회전도 가능해요. 자, 2차로 가요. 쭉 가는데. 자전거. 자전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무단횡단보다 자전거 나온 데가? 화물차. 여기 지나갔고요. 교차로긴 하네. 여기. 자전거 어디서, 뭐. 중앙선. 중앙선 네, 넘어왔어요, 중앙선 지금. 침범이네. 여기는 교차로가 아니에요. 교차로 그죠? 아니었어. 여기는 이게 상거리네, 상거리. 아짜형이지만 네. 이쪽은 교차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중앙선이 있어요. 여기서 블박차가 가고 있는데, 빠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서 혹시 차가 이렇게 나오나 싶어서 오른쪽을 바라보셨대요. 오른쪽을, 차 없네? 그러는 순간에 자전거 나왔어요. 잘못 있나요? 없나요? 블박차에게. 불박차는 잘못이 없죠. 네. 중앙선을 넘어서 갑자기 나오는 자전거랑 사고 났습니다. 자, 이거요. 경찰에서는 자전거 잘못했네. 자전거 가해자.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저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오른쪽 보는 속도를 줄였어요. 왼쪽에 자전거 나올 줄은 제가 실이 아닌 이상. 저기 내 관심법으로 보니까 좀안 보이는데 자전거 넘어오겠구나. 그렇게 관심법이 있으면 내가 알겠지만 저는 관심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중앙선 넘어올 거로 생각 못했죠. 보험사에서 자전거 과실 100%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약자로 보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줘야 된대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저 최소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도의적인 것을 도의? 도의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도의지. 떠나서 이거는 내주면 안 됩니다.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요. 다만 자전거가 90이고 내가 10이면은 치료비를 원래 10%만 대주면 되는데 근데 자전거가 불쌍하니까 좀 치료는 더, 다 네. 해주자. 나한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나한테 잘못 하나도 없으면은 안 해줘요. 우리 보험사가 뭐? 우리 보험사가 왜 해줘? 내 잘못이 있을 때는 거지. 자,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손해 배상. 배상해 주는 거예요. 손해 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내가 일부러 또는 나의 실수로 나한테 잘못이 있어서 상대가 손해 냈을 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부닥쳤어요. 근데 제 잘못은 없는데 오토바이가 나를 와서 받으면서 쓰러졌는데 돈을 물어준 기억이 있어요. 그건 아, 그건 이게 블랙박스 뭐, 없을 예. 때겠지. 물어주는 거고요. 블랙박스 이거는, 없을 때거나 또는 블랙박스가 설치 안돼 있거나 또는 불쌍해서 좀 해줬거나 그랬겠지. 블랙박스에서 백대빵이 명확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100% 잘못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줘야 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통화 담당자한테 이게 내가 이거 물어줘야 되는 영상 보내줬더니 아, 상급부서랑 얘기를 해봐야 된대요. 결국은 100%라 하더라도 물어줘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틀린 얘기고요. 여기서는 과연 나한테 잘못이 조금도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치료비는 해주도록 돼 있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블박스도 잘못이 조금 있다. 투표 시작. 백대빵이면은 국물도 없어요. 백대빵이네. 과실은? 빵. 빵, 백대빵.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불쌍하면은 그 치료비 내 돈으로 주는 건 몰라도 우리 보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전거 100% 잘못이다. 100%.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저는 왼쪽에서 중앙선 넘어 자전거가 쑥 튀어나올 것을 저는 모릅니다. 그게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런 경우가 꽤 많죠, 사실은. 차가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데,
내가 2차선 가고 있는데 중앙선 넘어서 사람도 건너오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꽤 있죠. 일단 그래서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블랙박스 없을 때는 사람이 저런 데서 툭 튀어나왔으면 50대 50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약자 위주로 해서 봤던 거죠. 아니 그냥 잘 더 좀 조심하지.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저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기 신호등이 요 신호등이 있고 여기서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이 있어요. 나는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할 때 나는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가다가 저기서 자전거 툭 튀어나올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저 피하려고 차 한 대 지나갈 때 쓰고 한 대 지나갈 때 쓰고 이거 사고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 그죠? 튀어나올 줄 모르잖아. 또 멈춰. 그렇게 가나요? 아니 그렇게 가냐고요? 안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0대 빵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보험사 직원한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럴 때 차 한 대 한 대 멈췄다 가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물어보세요.